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전복하고요, 그리고 닭다리 라면 준비했습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와우. 전복과. 또 여기다 배치하면 또 누가 웃겠네. 전복과, 그리고 닭다리. 와우. 끝없이 이어지는 면발의 향연이옵시다. 라면에 김싸 먹어도 좋고요. 깻잎 싸 먹어도 좋습니다. 라면만 먹기는 외로우니까. 네. 동반 맛의 여행. 와. 깻잎 향이 확 올라오면서 한장 더. 닭다리를 이렇게 밖으로 꺼내놓은 이유는 전시 효과도 있지만 나중에 잡기 좋게. 너무 뜨겁지 않게. 와, 머리 잘 돌아가.
와우! 시큼달큼. 와. 오늘의 음식 한 줄평. 닭다리 전복 라면. 그리고 그 면발을 김이나 김치나 깻잎에 싸 먹으면 네,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가 않소이다. 맛의 폭발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.